안녕하세요.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0년에 이제 경자년에 삼재띠가 있잖아요. 네네. 삼재띠, 손띠, 닭띠, 뱀띠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가장 조심해야 할 띠가 있다면은 사유추, 뱀띠. 뱀띠 작년에 들삼재 때도 재미있는 사람보다는 재미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삼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삼재팔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복삼재라고 하는 게 또 들어있어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습니다. 들삼재에 내가 어떤 문서를 지면 날삼재도 또 문서를 친대요. 그런 분들은 복삼재예요. 근데 들삼재에 내가 안 좋으면 분명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말로써 말다툼도 있을 거고 내가 구설이 많이 따를 것이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뱀띠입니다. 그럼 뱀띠들은 보편적으로 올해는 뭔가 중요한 일을 도모를 누군가하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내 마음의 걸 전부 다 털어도 안 되겠죠. 상대에게 말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뱀띠들은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닭띠. 닭띠들은 올해는 더욱더 낙매가 맞는 그런 해예요. 낙매라고 하면은 떨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병원 신세를 칠 수 있다는 그런 닭띠들이에요. 그래서 닭띠들 좀 조심하시고 소띠들은 보편적으로 좀 우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도 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깊은데 올해는 내 뒤통수를 맞는 그런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까지 축생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삼재띠 중에 가장 나쁜 띠가 뭐냐? 뱀띠 2월생들 조심 많이 하세요. 올해는 분명히 언행으로 인해서 손재가 있을 겁니다. 닭띠, 닭띠의 6월생 조심하십시오. 닭띠의 6월생 올해는 사고수가 많습니다. 축생, 축생의 4월생. 4월생은 복을 입을 수도 많이 있고요. 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그런 띠의 그런 생원리입니다. 안 좋은 거를 좀 막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그럴 땐 저 찾아오세요. 그럼 언제든지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굿이 아닌 또 새로운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언제든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조언도 해 드리고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처방도 해 드리고 할 테니까 오십시오.